안녕하세요. 저는 화인과 스캔들에서 장태라 역할을 맡은 기은세입니다. 기은세 씨, 이 작품 선택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전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작품이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주저없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주저없이? 네. 이 감독님과 너무, 이 배우분들? 감독님이랑 또 이 훌륭한 배우진들이랑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저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테라 역은 제가 악녀 역할이죠. 근데 그 악녀이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악녀이지만 악녀이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담아 봤다. 거기 또 감정 연기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조를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이 얽히고 설키고 뭐 그런 복잡한 드라마 속에서 약간 저를 보면 그래도 좀 살짝 마음이 풀어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한숨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네네네. 예. 그런 보시면서 쉼터? 막 좀 짜증이 나고 막 드라마 보면 막 그 드라마니까 너무 극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면 그냥 딱 풀어지실 수 있는. 과연 본인만의 생각일지 모든 시청자의 생각일지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데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화인과 스캔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저희 드라마는 맵고 짜고 달다. 맵고 짜고 달다. 좋습니다. 자, 감독님